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국가안보는 초위기 상황이고 나라 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무능을 덮고 감추기 위해 오로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정치검사 생활하며 몸에 익혔던 조작과 공작 그리고 보여주기 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런 윤석열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은 정치에서 손떼고 경제에 집중해라 라고 포문을 열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이 국민하던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하고 노골적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 기록해 충격적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비상시기를 제외하고 1%대로 추락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 시장 방치 등의 대응으로 경제 엔진이 작동불능 지경에 빠졌다. 1%대 성장률,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 2년 연속 무역 적자, 부동산 PF 시한폭탄 등이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의 경제정책 성과다. 국가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 세력은 총선용 포퓰리즘, 권력 다툼 이전 투구에 여념이 없다. 정상적 국정운영이 완전히 실종돼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하다못해 개주도 개주가 되기까지는 한쪽 편을 들지만 개주가 되고 나면 개원 전부를 대표한다. 대통령도 후보일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취임 후에는 온 국민을 대표하고 편을 가릴 것 없이 동등히 대우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와 국가 미래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치 세력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해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부당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당장 중단해라 라며 정치 개입이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윤석열의 당무 개입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린 것입니다. 이렇게 연이은 경고를 날렸다는 것은 법적 검토를 거쳐 탄핵도 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정치 개입은 아마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탄핵이 머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특히 김건희의 주가 조작과 디올백수 등에 대한 방어는 국민들로부터 더 큰 역풍을 맞으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이 신년 기자회견을 고려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윤석열 하는 모양새를 보니 더는 기다릴 수 없다라고 판단하에 오는 31일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선호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등 국정 현안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고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라며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고 어디가 여당이고 어디가 야당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보다 일찍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했으나 지난 2일 흉기 피습을 당하면서 일정이 좀 미뤄지게 됐다. 윤석열의 당무 개입,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민생고 가중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기자회견인 만큼 대통령실의 실정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민낯 낱낱이 좀 드러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민정 의원이 KBS 시청률을 언급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KBS를 살려내라고 공영방송 사장으로 보내놨더니 지난 몇 달간의 수치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11월 초 204만 명 수준이었던 KBS 메인뉴스 시청자 수가 박민 사장 취임 약 한 달 뒤인 12월 초에는 평균 157만 명으로 약 50만 명이 줄었다. 박민 사장이 진행자를 대거 교체한 일라디오 유튜브의 조회수 또한 11월 초 534만회에서 12월 초 141만회로 무려 74%나 줄어든 것이 숫자로 확인이 됐다. KBS 박민 사장 또한 공영방송을 살려낼 생각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망가뜨릴까 하는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공영방송이 경영진으로부터 보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박민은 그 자리를 지키려면 더 이상 있는 시스템이라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윤석열 부하들이라고 해서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141만 회. 일반 1인 유튜버 조회수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공영방송이라고 말하기 창피할 일이죠. 이왕 망가진 거 확실하게 망가져야죠. 그리고 확실하게 책임 물으면 됩니다. 저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운 그 배임죄, 이런 것이야말로 배임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묻고 책임지게 해야죠. 자, 한편 이재명 대표가 힘 좀 보태달라고 요구를 했다며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의 복당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현주 전 의원이 어제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복당을 권고를 했는데 복잡하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런 무도한 상태를 좀 극복하자. 견제하는 측면에서 힘을 보태달라, 손을 잡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취지에서 제안했을 거라고 보고 저도 원론적인 취지는 100번 동감해요. 힘 합해주고 싶고 보탬이 되고 싶고 저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 왔지만 이번에 피습 상황 이후 2차 가해까지 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지?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경계심을 항상 갖고 있고 균형을 맞추려는 본능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약권만 하나 봐요. 하여간 공감하고 이재명 대표를 도와드리고 싶기는 한데 당에 복당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서로 상처받으면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는 게 선뜻 용기도 안 나고 트라우마도 좀 있고 주저함이 있는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무능한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려면 민주당이 아쉽고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도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같이 잘 싸워줘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도 내부 권력 투쟁으로 시끄럽고 제 복당 문제도 옛날 얘기를 하면서 계속 트잡고 또 그걸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흔드는 것 같아서 지금 힘 합쳐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이래서 제일 야당 역할 할 수 있나, 내가 복당하는 게 맞나, 한 발 물러서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라는 말을 냈습니다. 본인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많을 때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가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 윤석열 정권 민낯에 대해 속 시원하게 비평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를 돕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편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간의 설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가 민간 사업자 중 한 명이었던 남욱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경위를 묻는 과정에 직접 신문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박찬대 의원이 한 발언을 들어보면 이 검찰과 유동규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입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검찰의 회유 압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재판에서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했는데 그 진술마저 조작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은 귀국하면서 취재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그 배경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욱의 진술이 갑자기 변한 이유가 검찰의 구속 안 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언이 지난 23일 재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증언을 한 당사자는 유동규였습니다. 유동규는 남욱이 미국에서 한 이야기와 한국에 들어와 한 이야기가 다르다면서 남욱의 진술이 뒤바뀐 이유로 그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 하면 구속 안 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는 그 이야기를 남욱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남욱과 부당한 거래를 통한 진술 조작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천인 공노할 일입니다.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거를 조차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진실을 덮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기 문란입니다.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만행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